대제사장들이 모여 어떻게 예수를 없앨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잡을 궁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들리느냐? 일어나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주여, 우리가 거문을 치리까? 그를 체포해라, 비켜. 기적이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됐고 암흑이 판을 칠 때가 왔구나. 그를 체포해라.